예, 안녕하십니까. 예, 글로벌 디펜스 팬이로. 자, 신동구 자유국TV. 자, 또 돌아왔습니다. 신동구 자유국TV가 신동구 제독의 실전 이야기 또 예. 돌아왔습니다. 아, 딱, 오늘이 45인가요? 45인 것 같습니다. 아, 예. 아유, 어이구, 뭐, 1년이 다 돼갑니다. 예, 아유, 1년 다 돼요. 진짜. 1년 동안 하여튼 계속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아이고, 예. 우리 저 많은 독자분들이 또 이렇게 이 방향을 이제 잡을 수 있게끔 그래 된것 같습니다. 아이고, 조금 도움 됐으면 좀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제동님. 아, 그렇죠. 5월 8일, 예, 어버이날. 예, 그 어버이날인데 우리 저그 우리 저 어머니, 아버님,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저 태극기 들고 2년 동안 지난 2, 3년 동안 나라 지킨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뭐 제가 대표해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참 연로하신 분들, 아 그분들이 나라 지키 젊었을 때는 6.25 때총 들고 나라 지키신 거고. 또 월남전 가가지고 또 나라 지키신 거고, 지금 태극기 들고 나라 지키신 거. 아니 그분들이 나라 다 지키신 거죠 사실은. 뭐 젊은 사람들 빨리 정신을 좀 깨야 되는데 뭐 그랬습니다. 그 지금 이제 그 큰일 났습니다. 예. 지금 그 가장 큰게 지금 한국에서 저기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저기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했다. 그런 발표를 했고 했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야, 북한의 이저 식량 지원을,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에 대해 가지고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이야기했다.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아, 그렇게 했더군요. 그, 저, 어제 10시, 저녁 10시부터 한 35분간,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 전화 통화를 했는데, 35분 뭐, 통역 빼고 하면은 뭐, 예? 한, 저, 17분? 그 다음에 또 각자 얘기한 거 하면 한 7분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한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은 이제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책 뭐 이런 거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통화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것도 뭐 아베 저 일본 수상하고는 전날 했어요, 이미. 그거 관련해 가지고. 근데 당사국인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통화가 4일 후에 한 거잖아요. 3일 후에 한참 늦었죠. 그다 그리고 저 문재인 대통령이 그 미사일 도발 후에 잘안 보였어요. 아, 나는 이제 뺑소니 친줄 알았다고. 좀 심한 얘기. 왜냐면은 NSC도 안 아니 했어요.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도 안그 하고. 저 의장이잖아요. 그 취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있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그 대통령. 이상의 도발. 야, 이스칸데르, 러시아 이스칸데르급 탄도미사일로 지금 그 분석이 거의 전문가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대통령 주재 회의도 안 하고, 예? 근데 국가안보실장 주재하에 뭐 관계장관 회의한 정도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있을 수 없어요. 작년에 그 9월 달에 그 대전에 왜 동물원에서 퓨마인가요? 퓨마? 동물이 그 우리를 탈출했잖아요. 그때는 NSC에서 지휘했다니까? 아, 그렇습니까? 이런. 아니, 그렇게 북한에, 우리가 지금 기존 그 패트리엇이니 사드니 이런 요격 체계로 가지고 요격도 거의 안 되는 새로운 신형, 자기들 표현은 신형 전술 무기라고 그랬잖아요. 유도무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칸데르급 탄도미사일이 요격도 힘든 미사일을 도발을 했는데, 그 미사일이 무섭습니까? 퓨마가 무섭습니까? 근데 그 작년에는 퓨마 그 자꾸 말이죠. 그 한글 경찰, 뭐 소방청, 대전시까지 청와대에서 직접 NSC에서 지휘를 해가지고 사살 명령까지 청와대에서 내렸단 말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아니, 북한 미사일 위협이 퓨마 동물 하나보다 위협이 적냐 이거야. 근데 그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어제 통화를 했는데, 이게 웃기는 게, 대한민국 그 고민정 대변인인가요? 대변인 발표는 FFID라는 말이 없어요. 북한 핵 문제가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 미사일 도발을 말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합의를 하고 어떻게 대책을 한다는 얘기는 없고 엉뚱하게 지원 이야기가 나왔어요. 대북 인도적 쌀그 식량 지원을 뭐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한 것처럼 그런 이야기였죠. 발표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백악관 발표에는 그게 일체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없어요. 정확하게 문구를 가지고 있는데, 참, 전혀 거기 저 식량 지원 얘기가 없어요. 딱,
백악관 부대변인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하고 오늘 예.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다. 예. 그 두 지도자는 예. 최근에 recent development regarding, 그러니까 북한에 예. 북한 문제로 관련해가지고 예. 토론을 했는데 예. 이게 띠로 되어 있잖아. How to achieve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예, 예. 그러니까 FFIVD를 예. 어떻게 달성할 거냐. 달성할 거냐. 그에 대해서 예. 토의를 했다. 디스커스 했다. 이 얘기밖에 없어요.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북한 발사체 발사 이후 전화 통화를 하고 완전한 비핵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첫 소식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한 뒤 성명을 통해 두 정상 간 대화의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북한과 관련한 최근 상황들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 즉 FFVD 달성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청와대는 두 정상이 한국 시간으로 저녁 10시부터 35분 동안 통화를 했으며 이번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가능한 조기의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정상은 최근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와 세계식량계획 WFP가 발표한 북한 식량 실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지지했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이 언급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지지했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이 언급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만난다고 타스통신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폼페오 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북러 정상회담 이후 이뤄졌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These launches took place just after he met with Vladimir Putin. So clearly, Chairman Kim has not yet been able to get precisely what he wanted. 근데 전혀 엉뚱하게 뭐 대북, 아 그리고 상식적으로 북한이 지금 특대행 도발을 했는데 아 지금 식량 지원 꺼내게 돼 있습니까? 응징을 해도 지금 뭐하지 않습니까? 전혀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엉뚱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그 제가 보기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 백악관에서는 발표한 거 아니요. 백악관에서 그 발표 그 오늘 아침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온 거 그 보니까 여러분 그 유튜브에서 VOA 한국어라고 치면은 한국판 VOA가 나 있어요. 한국 방송 엄청 늘리는데 거기 나온 이야기를 보니까 한국 청와대에서 그 식량 지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백악관 발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 하고 그렇게 보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국제사회와 협력해가지고 뭐 그 전날은 저 청와대에서 그 주변 사강하고 그 협력을 하고 뭐 그다음에 뭐 연쇄 정상회담까지 추진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국제사회 협력해서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 분위기를 전혀 못 읽고 있어. 그러니까 청와대가 갈 길을 잃었어. 영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영어 잘하는 사람도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한데 강력한 한명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갈팡질팡이에요. 큰일입니다 지금. 이게 국가가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보이지도 않고 뭐 심지어 휴가 갔다는 이야기 설까지 있었는데 그건 저는 확인이 안 돼가지고 함부로 이야기를 못 하겠고요. 하여튼 대통령이 안 보이는 거야. 기껏 보이는 게 어린이날 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어린이 뭐 한 250명이 청와대 초청해 행사하는 거 놓고 뭐 오늘 뭐 어버이날 뭐 이런 행사 노는 거 외에는 북한 핵 그 탄도 유도탄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대통령의 언급은 직접적인 언급 하나도 없다니까요. 국군 통사 끝나면서 대통령이 말.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속으로는 엄청 그 당황했을 거예요. 그 이때까지 뭐 평화평화했는데 미사일 쏴버리니까는. 뭐. 평화평화했는데 근데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계속 그, 저, 쏘한으로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실적으로 내세운 게 북한 핵 실험도 하지 않고, 네. 그 다음에 미사일 도발도 하지 않아, 발사를 하지 않았지 않느냐. 네, 네. 이걸 가지고 계속 트럼프 큰 소리 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걸 쏘아버렸단 말이야. 네, 네. 미국도 지금 미사일 이야기를 잘 안 해요. 네, 네. 그 희한한 정부야. 네.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고, 네.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말이야. 네, 네. 미사일을 자꾸 감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네. 공식적으로 네. 정부 발표에 말이에요. 정부 여당 발표에 미사일은 말이 없어요. 국방부 포함해서, 예. 국방부는 처음에 합참이 그 미사일 그 발사부 6시간 하는 거야? 그 발표할 때는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그랬거든. 예, 예. 그러다가 단거리 발사체로 바꿨다가, 예. 뭐 신형 그 방사포라는 얘기가 예, 나왔다가, 예. 북한이 5일날 이틀 후에 발표를 해버렸잖아. 예. 조선중앙통신에서. 예. 어? 그걸, 신형 전술 유도탄이라고. 예. 어? 예. 전술 유도 무기라. 예. 이렇게 말고. 그게. 미사일이지. 그게 미사일을 말해 영어잖아요. 예. 그게 한국말에, 미사일을 한국말로 온 게 유도탄이잖아, 유도탄. 예. 예. 유도 무기가 북한식 표현 또 유도 무기란 말이야. 예. 그게 미사일란 말이야. 예. 그 발표 있고 나니까, 그거를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신형 전술 유도 무기로 또 발표를 했다고. 예. 국방부 합치하면서. 예. 그러니까 미사일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미사일이라는 그 자체가 상징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대북정책이 총체적으로 비핵화 대북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를 단정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서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비굴한 거죠. 근데 지금 언론에서는 뭐 지금 보시면은 뭐 포물선 김정은 고도까지 표시된 김정은 탄도미사일 궤적 지도 펼치고 쐈다 해가지고 이건 동아일보인가요? 아 조선일보네. 그 저기 요 그 그게 궤적이 쫙 사진 찍혀 나왔잖아요. 그 궤적까지 나와주고 네. 그리고 저기 뭐야 또 그 여당의 국방위원장까지 탄도미사일이 아니다. 아 여당의 국방위원장은 탄도미사일이 아니다 이러는데 언론에서는 탄도미사일이다 하고. 다 보도를 해버렸고. 아니, 그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인정한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저 이야기들은 그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이건 단거리를 하더라도 유엔 대북제재 위반이다. 유엔 제재 위반이다.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폼페이오가. 유엔에서도 이야기했어. 예. 폼페이오가 러시아 간대요. 따지러. 예. 야, 러시아 미사일이냐고 따지러 간대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아니야. 그 군사적 도발이 아니고 정치적 제수처일 불가해. 그러고 러시아는 뭐 자기들하고 상관없다고 막 그러는데 이번에 따지러 간대요. 폼페이오가 4월 25일인가요? 그 저 김정은이하고 예. 푸틴하고 저 회담을 했잖아요. 예. 그 연장선상에 미사일 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으니까 예. 푸틴이 발을 빼는 거야. 그죠? 예. 절대 그거 아니다. 뭐. 예. 근데 지금 뭐 미국의 전문가들이 야, 이 러시아제 미사일이네. 하고 지금 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지금 예, 예. 난리가 난 게 그 미국의 상원 하원 뿐만 아니라 저기 민주당 공화당 할 거 없이 상원 하원에서 전부 다 양쪽에서 야 그 이게 뭐 하는 거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뭐 군사적 옵션 빨리 그 해라. 그리고 한 번만 더 이게 미사일이든 뭐든 간에 군사적 이런 움직임이 있으면 바로 그냥 날려버려라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 이미 끝났어요. 예. 한 방 안, 더 안 써도 돼. 예. 이미 미국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 군사적 옵션을 예. 거의 준비를 많이 해왔잖아요. 예. 그걸 거의 실행 단계로 나는 가는 것 같아요. 그거 하지 않으면요 예. 트럼프 내년에 재선도 보장 못 한다니까. 예. 그리고 지금 5월 9일 날, 그, 유엔에서, 그,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제 심사를 한답니다. 예. 그, 유엔, 예, 그, 뭐, 심사를 하는데, 예, 예. 그거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한답니다. 생중계한다는 게, 그, 전 세계 생중계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자, 북한이 이렇게 나쁜 놈이고, 우리가 이, 미국이 북한을 때려도 할 말 없지 하고, 이제, 최종 명분 쌓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동안 예. 경제제재를 엄청나게 예. 했잖아요. 예. 근데 추가로 이제 제재하기 인권이에요. 예. 경제 제재도 물론 더 강화를 하면서 예. 더 아크레스는 인권이거든. 그치. 이걸 가지고 그 김정은 리더십을 예.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김정은 최고 리더십 자체가 예. 북한이 존재하는 예. 그 원천이에요, 힘에. 예. 그러니까 그 자체를 와해시키는 예. 작업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사실은.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오늘 뭐 부의 방송 보니까는 그 보도 자료 보니까 언론 탄압하고 있고 종교 탄압하고 있고
강제동역 시키고 있고 뭐 예, 거주 이동에 예, 자유가 예, 없고 예, 뭐 쫙 예, 나오는데 이제 그거를 예. 갖다가 만천하에 그 심사하는 장면을 그냥 다 공개를 하겠다 인터넷으로 예, 예, 이제 예, 그래. 마지막 친다는 이야기죠. 이제. 아, 그러니까 예. 이제 압박을 제재 압박을 예. 최고까지 올리는 거죠. 예, 예. 인권을 포함해서 이제 추가로 예. 예, 올리고 그다음에 지금 그 우리 석탄 그 해상 불법 한적 예, 예. 선박 세척인가 있잖아요. 예, 예. 그 해운회사 예. 소속된 예. 그거 다 지금 세관들이 보시고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게 들어가요. 아... 왜냐면 이게 한국 정부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예. 예. 은행하고 은행 한국 이제 실행하는 게 예. 그동안 쭉 충분히 경고질고 죽고 예. 그다음에 오늘인가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미국에 예. 오늘 오잖아요. 예. 오가지고 뭐 청와대도 방문한다는데 뭐 정의용 안보실장 뭐 당연히 만날 거고 예.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예. 최종 확인할 거예요 아마 예. 한국 정부의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 입장을 예. 그 스탠스를 북한 문제를 정확하게 확인한다니까 예. 확인해 가지고 예. 미국이 다음 실행할 조치를 예. 조치를 예. 전에 최종 확인하는 거예요. 예.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북한 인권 주간이 지금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인권 그 탄압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북한이 인권 탄압하고 있는 것들이 다 지금 공론화되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탈북자들이 참 그동안 인권 신장을 위해 개선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탈북자 7명이 지금 중국에서 행방불명된 것도 VOA가 그 저기 그것도 기사를 했더라고 네. 지금. 네. 그 지금 그러니까 한국 그 한국 북한 중국 다 날리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리고 이번에 그 북한 인권 주간인가 매년 예, 예, 워싱턴에서 예. 하는데 우리 예. 탈북자 때 몇 분이 가셔가지고 증언하고 예. 했잖아요. 예. 그 엄청난 쇼크를 준 거예요. 예, 미국 사회에 예, 예. 그 증언을 듣고 예. 그다음에 그 오토 원비어 그 북한에 납치됐다가 예. 석방해가지고 돌아오자마자 죽었잖아요. 그 예. 어머니가 예. 또 증언한 게 있어요. 예. 언론 인터뷰에서. 예. 북한은 암찍인 존재다. 아, 맞아요. 예, 예, 예. 암찍인 그게 그 북한을 제거의 대상이지, 북한 예. 정권은. 예. 그걸 도와주고 지원하고 대화, 뭐, 외교, 예. 이런 대상이 아니다. 암찍인 존재라고요. 예. 미국, 진짜 그 정치가 그런데 그분이, 예. 오토, 그분이 성함이 있던데. 하여튼, 예, 있어요. 그 모친이 한 그 얘기는요, 미국 전 국민들의, 예. 이 잠재되어 있는 그 감정을 건드린 거예요. 예. 왜냐면 모성애가 아들을 그렇게 그 이빨을 다 뽑고 말이야 그렇게 예. 비참하게 죽였잖아요. 예. 그런데 증인을 했단 말이야. 북한이 왜 외교 협상 대화의 대상이냐. 암이다 암. 그리고 이 암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북한 주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 전 세계에 이걸 저 피해를 준다. 그게 제거하라 주장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굉장히 미국 국민들뿐만 아니고 예. 정치권 언론이 예. 한마디도 거기서 일을 제기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예. 공감한다는 얘기 그죠, 공감한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북한이 저 미사일 도발을 해버렸는데 예. 갖춘 문제가 아니고 예. 지금은 정면으로 대응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소위 말해 북한을 치기 위해 가지고 미국의 모든 언론, 국민 그리고 전 세계가 동의를 하도록 일부러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뭐 정치가기 때문에 예. 정치적 계산을 안 할 수 없겠죠. 예. 뭐 저는 진짜 정치적인 거는 뭐 좀 그런데 예.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굉장히 정치가로서 대통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치적 계산을 안 할 수 없지만은 예. 여기에서 정치적 실익을 예. 따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 왜냐면 국민이 정치, 자기도 정치 실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갖다가 예. 국가의 주권을 갖다가 자칫하면 뺏길 수도 있는데, 예. 어? 예. 그걸 강력하게 진짜 원천적으로 그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예. 해야지, 그거를 모면하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만 한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양반은 또 뭐 강단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야. 예. 계속 거짓말을 하는데, 존 볼턴 보좌관이, 국가안보 보좌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질문을 하니까 기자가, 예. 김정은이를 믿느냐? 못 믿는다. 그 김정은이가 거짓말 좀 언제 했느냐? 볼턴이, 김정은은 입술만 움직이는 게 거짓말이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김정은의 입술이 움직이는 순간 그때부터 거짓말이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한 것 같아요. 왜냐면 라이어를 그래 버렸잖아. 폼페오까지. 폼페오 지금 미국 무장관까지. 정의용 안보보좌관, 안보실장. 또 뭐 김정은이 둘 지칭해가지고 안보, 라이어 뭐 거짓말쟁이를 해버렸는데 정의용 안보실장 얘기한 게 그게 뭐 사실은 그 동맹국 대통령을 직접 그렇게 표현하기가 그러니까 그래 한 거 아니겠어요? 그 오늘 그 라이어 이야기 또 나왔습니다. 그 김정은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 또 나오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그 말은 한미 동맹은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전혀 문재인 정부를 트럼프 행정부가요 신뢰를 안 해. 제가 안 하는 게 단적인 게가 첫째는 지난번 하노이 결렬된 미북 정상회담 때 일본은 하루 전에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옵션을 두 개로 가져갔는데. 요거를 들으면은 합의를 하고, 미국이 제시한 이거, 빅딜, 제안을 김정은이가 거부하면은 바로 회담 깬다. 이거를 일본한테 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청와대는 안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동맹 간에 전혀 A급 정보로가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몰랐으면은, 회담 결렬 발표 직전까지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TV 중계방송 본다고 그랬고, 청와대 발표는 아주 그냥 장밋빛 그거를 내놨다니까. 뭐 종전선을 하고 막 이렇게 북한하고 이게 잘 될 거로 했는데 다 깨져버렸잖아. 그러니까 미국 정부를 일치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도 뭐 그 TV 본다고 단체 시청한다고 TV 이렇게 설치해놨다가 아주 개망신 나오고, 그리고 3.1절 날 그 뭐 행사 기념 문구도 뭐 장밋빛으로 써놨는데. 그러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그때 이미 그게 그런 현상이 드러났고요. 이번에 북한 미사일 도발이 또 드러난 거예요. 우리는 작년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서 현재 정찰 비행을 못하잖아요. 동부는 저 MDL 그러니까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밑으로 40km, 북쪽으로도 40km. 하여튼 40km. 그 다음에 서부는 20km. 정찰 비행을 못 한다니까요. 근데 정찰기가 떠가지고, 그 북한의, 이게, 그 동양, 그 호도반도 있죠? 이번에 발사한 데. 그거는 상습적으로 거기에 미사일 발사하는 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이 했어. 그 다음에, 저쪽에, 서부 쪽에, 뭡니까, 동창리. 미사일 발사. 이거 두 개는요, 실시간으로 본다니까. 근데 우리가 정찰, 그 비행기가 항공 정찰을 못 하니까 그걸 못 본 거예요. 놓친 거예요. 그러면 산의 지형이 많아서 가지도 안 보이니까 이게 뜻을 어느 정도 해상도로 보려면 이게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40km에 딱 묶여 가지고 정찰기 그 40km 북쪽으로 정찰을 못 해. 그러니까 그 정도는요. 어떻게 보면 대규모 그걸 했거든 북한이 이번에 시험을. 김정은 창관하에, 김정은 지휘하에 말이야. 발사 명인가 발사 순서까지 다 정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칸데르급 탄도 미사일 뿐만 아니고, 뭐 방사포도 쏘고 말이에요. 막 엄청나게 했어. 근데 그 정도 말이죠. 그 포부대 미사일이 이동을 하려면요. 다 노출되게. 다 노출된다니까. 그걸 국방부 합참에서 그걸 못 잡아낸 거야. 그렇죠. 전부 다 옷벗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미사일 발사 전날 5월 3일 날, 국무장관 합참의장, 국회공군 참모총장, 청와대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어. 거기서 지시한 게 핵심이 군사, 남북 군사 합의 이행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근데 그 다음날 미사일 쏘아 본 거야. 근데, 그 청와대 하루 전날 대통령 주재 회의에 군수뇌부와의 회의에 그 시간에는요 이미 북한이 그다가 호도반도에다가 다 가다놨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몰랐다는 거거든. 근데 미국이 모르겠습니까? 우리 정찰 비행을 못하기 때문에 몰랐지만은 미국은 더 많은 수단을 가지고 있잖아. 공기성 그거도 뭐 유투기, 유투 정찰기부터 해가지고 군사 위성까지 그거는 우리가 못 보면 본단 말이야. 근데 미국은 알았죠. 예, 알고 있었어요. 알았는데, 우리한테 안 알려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한미 군사 정보가 공유가 안 된다는 게 단적으로 드러나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미 동맹이 껍데기만 남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껍데기만 남았냐? 한마디로 거짓말이에요.
문재인 정부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예, 예. 어? 그리고, 김정은 수석 대변인 역할을 하니까. 예, 예. 이거 잘못 알려주면 바로 북쪽으로 넘어간다. 예. 정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권이 지금 계속 거짓말로 국민들 속이고 있는데, 그건 정치적 욕심 때문에 그러잖아요. 예. 왜냐면 이 폐하무들을 내년 총선까지 최선 끌고 와야 돼. 이게 깨지면 총선도 완전히 박살 나는 거예요. 예, 예. 망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럼 정권 전체가 기반이 흔들릴 거니까. 그다음에 그 다음 또 대선이 이어지잖아요.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 어떻게든 국민을 속여가지고, 예. 미사일 소리가 못할 정도로 속여가지고, 이 평화를, 무드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단적인 예가, 예. 4월 달에 그, 저 독일에 무슨, 저, 신문 있잖아요. 예. 그게 오늘, 어제 그 청와대에서 공개를 했어. 예. 독일 프랑크푸르트, 뭐, 알살게 마인의, 뭐, 자이통? 뭐, 예. 지에 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예. 기념 기고문을 보냈는데, 예. 거기에 그냥 그대로 있어요. 미사일 도발 전에 이제 보내가지고 이미 그 신문에 놔버렸는데, 한반도에서 포성이 사라졌다. 예. 한반도에서 총성이 사라졌다. 그런데 이미 미사일, 총성하고 비교도 안 되는. 총성은 사라졌지. 탄도미사일 발사했는데. 미사일 사라졌다. 근데 한반도에 봄이 이렇게 성큼 다가왔다. 이렇게 표현된 그 기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국민들이 계속 가짜 평화쇼로 해가지고 속였는데, 예, 예. 재미를 많이 봤죠. 그것까지 예. 지지율도 많이 유지하고, 막. 예. 이게 다 산통이 깨져버렸어. 예. 들통이 났단 말이에요. 이게 사기라는 게 드러났잖아. 이번에 미사일 발사 도발로 인해서. 예.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어. 예. 그러니까 미사일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아, 한반도에서 총성이 사라졌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반도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의 한국 땅에 미사일이 포가 안 떨어져도 예. 한반도에서 총성이 사라졌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호도반도 북한 땅이죠. 북한에서 동해를 쏘았는데 한반도죠. 그거. 그것도 한반도잖아.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예. 거짓말한 거예요. 아, 사기친 거. 아, 아. 네? 큰일 났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국민들 속여가지고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또 뭐 식량 지원을 인도적 명분으로 북한에 지원해 줘가지고 예. 김정은이 하여튼 따돌거리 가지고 제발 좀 도발 못하게 예.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돼. 예.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예. 내년 총선을 대비해가지고 계속 거짓말 해가지고 예. 이게 한반도에서 총선이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사라졌다는데 한반도 봄이 이렇게 성큼 다가왔다는 이런 거짓말을 한 이 가짜 평화 쇼가요 예. 이거를 하여튼 유지를 해야 돼. 한데 못해요. 예. 북한이요 예. 식량 지금 택도 없어요. 예. 미국이 더 강하게 나갈 거고, 국제사회도 더 옥죄일 거고, 예. 그 다음에 러시아도 간다면서요. 예. 폼페오 간대요. 폼페오 간다면서요. 중국도 이거 주고잖아요. 무역금 뭐, 10일부터, 2천억 달러에 돼가지고, 그, 관세 10%를 10%를 25%로 올리는데. 올린다고 발표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460조가 날아가 버린대요. 그러니까, 예. 이게 미국이 이제 중국, 러시아, 절대 북한 도와줄 수 없고, 예.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마찬가지고요. 예. 그다음 미국은 더 제재를 더 강하고 압박을 할 텐데 예. 김정은가 이거 도발을 했는데도 이거 안 되거든. 그럼 저는 굶주기 생겼고 돈도 다 말랐단 말이에요. 예. 어떡하겠어요? 예. 또 도발한다니까. 예. 그래도 안 돼? 예. 그러면은 계속 저 우주 개발 우주 뭐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예. 위성 쏜다고 위성. 위성을 평화적 이용액을 이렇게 해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위성을 쏘는데 그게 사실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잖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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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예. 쏴요. 예, 예. 저는 틀림없이 그렇게 왜냐면 제가 이거 계속 그 얼마 전부터 이거 저 북한 도발할 거다 얘기했잖아요. 예, 여기서도 예. 얘기했고 그죠. 요 저의 신동구 자유외국TV에서도 반드시 도발한다. 어떤 형태로든 예. 미사일이든 또는 NLL상이든 휴전선이든 또는 비군사적 테러든 예? 또는 뭐 KT 지하 통신부 화재처럼 예. 뭐 그런 식이든 예. 기관 시설에 대해서 어떤 식의 도발을 한다 이거 대비해야 된다 내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 딱 이게 그 중에서 제일 큰 걸 해버렸어. 아 제일 큰 거. 그 유행 도발 유행 중에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예. 미사일. 그 저기 미국에서 그 재동님 말씀하신 거 똑같이 그 이야기한 게 그 예. 저희 사이버 그 도발할 거다. 그 얘기 하더라고. 아 예. 내가 보기에는요, 예. 정신 못 차릴 정도로 할 수 있어요. 예. 김정은이가 예. 문재인이. 그거만 하겠습니까? 저기 저 후방에다가 어디 전라도나 이런 데다가
그 전염병 뭐 탄저 균을 갖다 풀 수도 있지 뭐 그런 것도 안 하겠습니까 걔들이? 뭐 학생물학, 생물학, 생물 무기죠. 화학 그것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화학탄은 떨어지면은 다 바로 내 눈이 따가운데 생물학 무기는 내 잠복기가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 걸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지 뭐. 저놈들은 말이에요. 예. 예? 외국 그 저 작년에 쿠알라룸푸르 그 말레이시아 김정남이 예. 국제 공항에서 자기 어부 탱을 예. 그 독극물이잖아요. VX 가스인가 뭐 예. 생물학 무기인가? 예, 생물학 무기. 예. 아니 그 항무기인가? 항무기죠. 항 그걸 그 저 베트남 여자하고 이렇게 포섭해 가지고 공작원들이 가 가지고 예. 죽이잖아요. 예. 그런 집단이야. 그 뭘 못 하겠어요? 한국에다 풀 수 있다는 이야기래요. 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런 게 전혀 표현 안 나게 우리 그런 적 없다 할 거죠. 예.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아, 천안항까지 그렇게 잠수정을 내 보내 가지고 예. 침투시키 가지고 기술 공개 가지고 침몰시킨 놈들이 아직도 자기들 인정 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 국내 그 종북 좌파들은 아직도 계속 엉뚱한 의혹을 북한 소행이 예. 아닌 것으로 예. 자작국으로 예를 들면 예.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절대 인정 안 하죠. 한대 한다 이거야. 나는 그 분명히 그렇게 할 거라고 봐요. 저는 김정은이가 살 수가 없어. 지금. 저는 제일 우려스러운 게 그 이제 전라도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저 광우병도 아니 광우병이 아니라 저기 AI도 그렇고 뭐 저기 뭐 돼지도 뭐 죽고 막 이런 게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그런 건 같다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그쪽에서 풀어버리면은 그게 또 전부 다 언론도 말 안 하고 이제 공무원도 입 다물다 버리지 환경단체도 입 다물다 버리지 하면은 사람이 죽어도 죽어 나가는지 모르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난 전라도 쪽에 그런 공작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우려. 호남뿐만 아니고 예. 뭐 중국 어디 취약한데 예. 그 민심을 예. 흔들 수 있는데 하겠죠. 예. 뭐 서울시는들 뭐 못 하겠습니까? 그, 뭐 어디든 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추가적인 뭐 테러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까지 나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 여러분 하여튼, VOA 한국어판 가서 보십시오. 저기 유튜브 가시면 있어요. 그러니까 하도 거짓말 하니까 요즘에 VOA가 국무부에 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어 방송을 대폭 늘려가지고 아침 뉴스하고 저녁 뉴스하고 아, 그런 것 하루 종일 뉴스 때려버리더라고. 그 가면 이제 재밌는 거 뭐 문화도 있고 뭐 전 세계 소식 한국어로 다 나옵니다. 예. 근데 제일 문제는요. 예. 그래서 최후의 보루가 국방부인데 예. 군이잖아, 군. 예. 예? 군이 지금 저 어느 언론에 누가 그렇게 표현해 놨던데 예. 홍길동 군대가 됐다는 게 나 그래. 아. 그게 무슨 말이야? 홍길동 군대가 왜 예. 군대를 그 한국 국군을 그렇게 예. 홍길동에 비교한다 보니까 홍길동이 그랬다면서 자기 아버지 저 부모를 갖다가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그게 논다면서요. 예. 예. 홍길동이가 예. 예? 예. 그러니까 미사일을 미사일로 부르지 못하는데 군대 나이가 그런 의미래요 그게. 네. 야, 그냥 그 얘기 듣고 그렇다. 네. 아니 군까지 말해 국방부가 네. 그 합참이 배를 말해 네 개씩 이렇게 주름주름 달고 있는 분들이 네. 그 참 그 그렇게 소신이 없느냐, 네. 용기가 없느냐. 네.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네. 군 출신이지만은. 아니 이거 뭐 그 문재인 대통령의 반기를 들라는 얘기도 아니고 예. 명예에 불복종하라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예. 그 사실대로 그냥 발표하면 되는데 미사일을 발표하면 그것까지 예. 그거마저 자기들 식별한 게 분명히 있어요. 미사일을 처음에 단거리 미사일을 했거든. 예. 근데 왜 계속 말을 바꾸냐 이거 예. 미사일 말을 못 해가지고 아니 국정원도 뭐 유엔 제재 남북 군사합의 위반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래 했는데 발사체 공격용인지 판단이 어렵다 이래 이야기를 했는데 도발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다니까 예. 국회에서. 그 오늘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그 방송 나온 걸 보니까 예. 한국 국방부에서 처음에는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발사체로 말을 바꿨다. 그거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북한이 예. 정식으로 발표를 해버렸잖아. 예, 예, 그러니까 아따 뜨거운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또 고친 게 신행 전술 유도 무기. 그 북한이 발표한 그대로. 그러면 예. 신행 전술 유도 무기는 북한식 표현 신행 전술 유도 무기는 우리식 표현을 신행 전술 유도탄. 예. 그걸 영어로 옮기면 미사일. 이거 뻔한데 미사일 얘기를 안 하는 게. 예. 아무튼간에 지금 그 제 북한 꼼수 쓰고 있어. 예. 그 미국에서 북한 끝내라고 지금 아우성이 그냥 난리가 났고 이제 뭐 유엔에서도 이제 그 5월 9일 날 인권 심사하는 거 그거 뭐 다 만천에 공개되고 하면은 이제 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카드 하나밖에 없는 뭐 그렇게 됐고. 그리고 지금 이 러시아에 그 저기 폼페이오가 간다는 거는 북한 때릴 때 너 가만히 있어라 너 깝치면 죽는다 뭐 그 이야기 하러 가는 거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지금 무역 제재를 갖다가 중국한테 관세를 10일부터 25% 올리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그 460조 정도가 그냥 증발해 버린답니다. 그 중국으로 들어간 돈이. 야, 중국 뭐 하는 거야? 그 근데 이제 3천억 달러에 대해 가지고 또 25%를 이제 추가 제재를 한다는 건데 그러면은 그것도 한 5,600조가 날아가 버리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 카드를 들고 있으면서 소위 말해 가지고 그 사이에 북한을 때려버리면은 중국은 꼼짝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것도 그렇고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원유가 뭐 안 들어오고 이란에서도 원유가 지금 못 들어오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란에서 정제유 있지 않습니까? 휘발유라든지 뭐 항공유라든지 뭐 벤젠, 톨루엔, 자이렌, 파라자이렌 등등등 그런 정제유 또한 수출입하는 걸 통제를 시켜버렸더라고요. 그러면은 중국이 저기서 사오는 공업용 그런 정제유까지 스톱돼 버리면은 중국의 모든 산업 기반이 다 붕괴가 돼버리거든요. 아, 잘 됐습니다. 네. 중국 망해야 돼요. 내가 그거만 있는 게 아니고, 은행, 중국의 은행 세 개에다가. 예, 예, 또 그랬죠. 그 북한 뭐 예, 이렇게 돈 준 거 관련해가지고, 예, 예. 야, 자료 내놔라 했는데, 미국이 뭐, 몰라가지고 내놔라 했겠습니까? 가지고 있으면서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죠. 보려고 하는 거죠, 뭐.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 세 개를, 거짓말 안 하면 그거 세 개만 제재하고, 제재한다는 건 망한다는 거죠. 망하는 거고, 거짓말 하면 그거 세 개 플러스 알파로 때리는 거고, 어쨌든 간에 이번에 중국까지 다 죽여버린다. 두 달 안에. 뭐 그런 결론에 뭐 도달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8개월 내에 결판 나는 겁니다. 8개월까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늦어도 8개월. 예. 8개월 안에. 예. 어떤 북한 김정은 집단이. 예. 증권이 무너지고. 든지. 예. 뭐든 하여튼 결판 나요. 예. 그리고 하나 더 웃기는 이야기는 지금 한국 정권이 그렇게 친북 친중 행위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나사에서는 야 달 탐사 공동 달 탐사 그 저기 뭐야 저 달 탐사 그 하는데 한국이 참여하라 해가지고 공동으로 달 탐사 뭐 위성을 만든대요. 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제거한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뭐 아니 친북 친중인데 달 탐사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하는 것 같으면은 그게 날려버린다는 이야기죠. 아니 그러니까 좀 그 국민들이 좀 편하게 예. 예?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예, 예. 경제 운동도 잘하고 예. 순리대로 말이죠. 순리대로. 근데 예, 예. 안보도 좀 걱정 없이 사람들은 예. 전부 거짓말로 예. 안보는 거짓말로 해가지고 실제 불안하게 만들고 있고 예. 경제는 뭐 그냥 잘 나가던 경제를 그냥 뭐 다 지금 뭐죠. 그죠. 아니 그 기업들대로 국내에서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해외로 나갈 네. 수밖에 없다 해서 네. 계속 탈출하고 뭐 중소기업대로 소상기업대로 자영업자대로 네. 개인 청년은 청년대로 일자리 못 계속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사실은 그 네. 만들어 버렸거든. 네. 그래서 이런 정권은 망해야죠. 네. 국민이 살려면 이런 정권은 망해야죠. 지금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맨날 거짓말만 해가지고 덮으려고 하면 됩니까? 그게? 예. 아무튼간에 그 국민은 이제 뭐 다 끝난 것 같은데 우리 저 빨리 그 끝내 아주 여러분들 빨리. 아, 저 솔직히 내가 한마디로 내가 이거 정당인이 아닙니다. 예, 예, 예. 뭐 자유한국당 소속도 아니고 예. 더불어민주당 소속도 아닌데 문재인 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선 경선 후보 할 때 김두관 내가 저 안보 특보했어요. 김두관 후보 안보 특보. 예, 예. 내가 그렇게 그 저 무슨 정부 여당에서 저를 이 사람이 무슨 뭐 극우 보수 이렇게 해서 그게 아니라니까 저는 오로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예. 시장경제 예. 그다음 국민들이 편안하게 예. 응? 생업에 좀 보람 있게 그죠. 종사할 수 있고 예. 하도록 하는 게 나는 목적이라니까요. 예. 저는 그때 그 민주당 대통령 후보 예. 안보 보좌관 할 때도 안보 특보 할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예. 그 아무튼 그럼 뭐 하여튼 그리고 그 저 우리 저 제동님 그 저 신동고 자유애국 TV 그 저 구독자 좀 많이 늘었습니까? 아, 좀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그 만 명 넘었습니까? 그게 다 돼갑니다. 아, 우리 빨리 가가지고 만 명 좀 채워주시고 그 그리고 저기 그 장군의 소리 대수장에서 하는 대한민국 아, 수호 예비역 장성단 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그 거기 그 대수장 장군의 소리라고 유튜브에 치시면은 장군의 소리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가셔가지고 구독 신청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좀 많이 봐주십시오. 아, 그 방송은 진짜 네. 안보 전문가들이 네. 그 나와서 하기 때문에 콘텐츠가 일주일에 한두 번 하거든요. 예예. 너무 내용이 좋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예. 안보 관련 이슈는 거기 가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대수장에서 하는 그 장군의 소리도 저희 방송에서 이제 그 뭐야 저기 저희 쪽에 올려놓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올려놓으라고 해가지고 저희 쪽에도 올려놓으니까 저희 쪽에도 보시고 뭐 그쪽 가서 보시고. 아니 근데 뭐. 그 장군의 예. 소리 그 유튜브 방송 개설하실 때 예, 할 때. 예, 예, 예. 그 글로벌 디펜스 중에서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저희는 뭐 그냥 그런데 그 보람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 구독자 3만 명이 거의 다 돼가고 예, 저희는 뭐 물 밑에서 뭐 그냥 저희가 그 뭐야 탄핵 이후에 인터넷 언론사 만들어 드린 게 다섯 개입니다. 지금 한 개 빼고 네 개는 예, 잘 돌아가고 예.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 참 예. 보람 있는 일을 하시네요. 저희는 뭐 물 밑에서 그런 거 하고 다니고 예. 하여튼 뭐 반중 집회도 두 번이나 했고 반중 국제 세미나도 했고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구하려고 뭐 사비 털고 해가지고 탈탈탈 털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고 예, 저는 예. 확신하는 게 대한민국이요 워낙 국민들이 똑똑한 위대한 국민이기 때문에 예. 그걸 다 이제 거짓말하고 다 가려내고 예. 뭐 정치적인 뭐 그 이야기보다는 하여튼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예. 시스템이 바뀔 겁니다. 예, 정권이 바뀌고. 예. 아, 아무튼 저희 뭐 여기까지 하고요. 자, 국민 여러분. 자, 유튜브에서 장군의 소리, 그리고 신동고 자유외국 TV, 그리고 영어로 VOA 한국어. 이렇게 치시면은 뭐 그 국제 정세 돌아가는 거를 쫙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거 가서 뭐 매일매일 보시기 바랍니다. 그 뭐 보시고 저희 방송은 또 이 그런 것들을 분석해 가지고 또 해 드리고 하니까 저희 것도 보시고 하면은 뭐 거짓말 하는 거 금방 뽀록 날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